박희순 코치입니다.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스텝 연습, 사다리를 이용한 스텝 연습에 대해서 동영상을 제작해달라고 요청해 주셨는데요. 오늘 한번 그 스텝 훈련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 사다리는 모든 스포츠에서 모든 스포츠 선수들이 다 많이 사용하고 훈련하는 방법입니다. 그래서 스텝의 이 버리에이션, 이 다양성이요, 몇 배까지가 되는데요. 그래서 가장 기초적이고 테니스랑 살짝 접목을 시켜서 도움이 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된다면은 엄청나게 코디네이션이 더 많아집니다.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왜 이 훈련을 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됩니다. 왜 할까요? 테니스는 내가 원하는 곳에 공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적절한 스텝 그리고 그 거리를 내가 맞춰서 내가 다리를 움직여서 쳐야 되는 스포츠입니다. 그래서 이 레더는 사다리는 일정한 박스 안에 내가 어느 일정한 스텝을 집어넣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? 네, 좀 테니스랑 많이 비슷합니다. 그리고 또 여기서 조정까지 하면 네, 당연히 테니스의 공 가지고 노는 감각이랑 공을 컨트롤하는 조정력이랑 다리랑 예, 테니스가 이렇게 멀티태스킹을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이걸 하면 운동신경이 안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사다리가 있으신 분들은 요거를 해보시고요. 지금 보셨을 때는 제가 잘하는 것도 보이진 않지만 이거는 진짜 어렵습니다. 예,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예, 또 그거에 대한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